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해요. 그래서 강릉 이쪽 지역이 진짜 더운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람이 태백산만 지리산을 넘어서 이쪽으로도 동남권으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동남권도 덥게, 경주나 이런 데가, 영천 이런 데가 덥게 되는 것도 그래서 덥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 것은 기후 위기죠. 아, 심각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져서 올해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태풍은 이제 한 너댓 개 일어났는데, 태풍 5호인가요? 이렇게 얼마 전에 개미 뭐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보통 이때쯤 뭐 8월 달쯤 되면 태풍이 벌써 한 10호 뭐 12호 이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태풍이 안 일어나. 이안 일어나는 게 여기 그 티베트 저 상공엔 티베트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이 상공 바로 밑에는 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베트 고기압 워낙 세니까 보통 필리핀 이쪽 해안에 서쪽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막 열대요란 일어나면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일어나. 태평양 고기압 이런 게 너무 세가지고 누르고 꽉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수면은 굉장히 높아요. 해수면 온도는 높아요.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태풍은 한번 생기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를 엄청나게, 바다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의 급수가 막 이렇게 몇 5등급, 6등급으로 막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태풍이 안 와서 좋긴 한데, 태풍 안 오니까 우리 마당에 그거 안 걷잖아요. 한 6월 달쯤 걷어야 되는데 태풍 안 걷고 지금 8월 달인데도 걷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차양, 이제 마당에 차양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차양 없어야 되는데, 좋긴 좋은데, 아, 근데 한 번씩 겁이 나요. 우리 울산에는 이제 이렇게 그한 1박 2일 동안 300mm 이상이 오면 태양이 찰랑찰랑 하거든요. 그리고 350mm 이상이 오면 이제 범람하는 데가 생겨요. 400mm 이상이 오면 그냥 뭐다 죽었어. 그냥 다 죽었어. 그래서 기후 위기 지금 이렇게 너무 더운데요. 이게 더우면 집에서 여러분들 나올 생각을 못 하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 에어컨비도 많이 들고, 뭐, 절에 오세요, 그냥, 절에. 어차피 절에는 에어컨 켜야 되니, 어차피 켜야 돼. 법당도 맨날 켜야 되고, 1층도 맨날 켜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좁은 공간에 에어컨을 쐬면 에어컨 그 바람이 몸에 침투를 더 많이 해요. 근데 넓은 공간에 에어컨을 켜면 그게 좀 덜해.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 때는 같이 모여 사는 게 제일 좋다. 앞으로 이제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뭐 해수면도 상승하고 뭐 등등의 엄청 위기가 점점 생기는데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소멸 위기도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10년 후가 되면 곡소리 많이 나올 거예요. 벌써 지금 이제 위기감이 무서워요, 그냥. 티맵하고 위맵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게 도미노 현상 자자자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걱정도 돼요, 보면. 뭐 티맵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품권을 사면 한10% 이익이 되니까 그거 상품권 한5% 남는데, 그게 티맵 상품권이 알고 있었나? 몰라서 다행이네. 여러분들 알았으면 티맵 상품권을 잔뜩 사가지고 그걸 되파는 통로를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런 것치 사가지고 5% 남기면 얼마큼이요? 500만 원 남잖아. 이런 것치 사가지고 되팔았는데 500만 원 남아.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 돈 벌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요? 다 물려가지고. 뭐, 티맵하고 두개다 하면 1조 원 내서 더해서 뭐 1.5조 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인터파크도 물려 있고 네이버 쿠팡 이런 데도 다 물려 있고 서로가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재정 위기가 아 이제 좀뭐 아파트 TF 뭐 이걸로도 뭐 이렇게 부동산 TF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정부에서 꽁꽁 누르고 있어요. TF 위기 그렇게 해도 뭐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속 누르고 있는데 TMF하고 이거 IMF 이거는 못 누르잖아 지금. 이제 나라 세금으로 계속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재정 위기 이런 위기가 또 거기다 침체 위기까지 덮쳐가지고 경기가 침체될 거라잖아요. 경기 침체 돼가지고 주식 넣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곡소리 나요. 이제 여기 안온 사람들은 다 집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거야 아마. 아니면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도 위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부처님한테 빌면 좀 될까 해가지고 경기 침체 위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자산들이 쫙쫙쫙 다 떨어지고 있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 뭐그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일촉즉발 위기에 바로 이제 전쟁 일어날 것 같아요. 중동 위기 뭐 처음엔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자지구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해도 무섭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이거는 야 그래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게 외교적 위기까지 다 있어. 인구 소멸은 좀 10년 지나면 내 느끼는 거지만, 야, 큰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남모아미타불을 해야지. 이런 때일수록, 기도를 하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봐야, 뭐, 이렇게, 지금은, 아유, 모든 게다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이 보리심 노래 부르고 극락왕생 노래 부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법당에서 지장보살 칠원성군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기는 뭐 지구 평화의 시대는 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냉전이 있으면서 조금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 한 50년 동안은 평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지구 기후 위기 크게 있고 또 외교상 뭐 이렇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세상 세계 경찰로 나눌 거예요. 난 우리끼리만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하고 자꾸 갈등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정치적 위기가 더 뻑하게 더 뻗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50대부터 60대 초반, 이때부터 퇴직을 하셔가지고, 80세, 90세, 뭐, 이렇게. 오래 사셔, 오래 사셔. 역사 이래로 제일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 수발하고, 봉양하고,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요양병원에다도 드리고, 다 책임지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본의 아니, 본래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제일 잘 봉양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나는 그랬는데, 우리 자식은 나에게 그럴까? 그럴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애들이 결혼을 안 해. 여기 중에서도 아들이 30대인데, 40대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잖아, 저한테. 언제 결혼하냐고. 지금 20대는 더 결혼 안할거 아니에요. 지금 20대는 50%만 결혼할 거거든요. 뭐, 그러니, 결혼만 그러냐? 이게 직장이, 직업이, 돈 벌기가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30대까지만 해도 식당이라도 차리면 뭐 해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AI 시대 뭐 AI 이전에 IT 해가지고
뭐 이커머스들이 이커머스 쿠팡 같은 쿠팡 11번가 지마켓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커머스들이 전국의 물류나 전국의 상품들을 다 빨아먹으면서 심지어 집 짓는 것까지 주문한다니까 쿠팡에 조립식집 이런 것도 모든 게다 이제 우리가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까지 할 줄은 몰랐지. 옷 여러분들이 옷살때 어땠어요? 옷 처음에 살때 이커머스에서 11번가에서 옷살 때, 옷팔 때, 옷은 직접 입어보고 사야지. 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클릭만 해서 안 되면 버려버리고, 반품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화장품 상이고, 옷 상이고, 뭐 모든 경제들이, 모든 자영업들이 다 내리막길, 다 지금 할게 없어, 할 게. 저도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거든요. 뭐 하고 먹고 사냐? 이렇게 이제 뭘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진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엊그저께 저기 가니까 그 아콩에 가니까 아구랑 뭐 콩이랑 뭐 하는 데가 있어요. 저 태화동에. 거기 가니까 한 두어 번 갔는데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열심히 하고 맛있게 해서 그런가? 요즘에는 식당도 참안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미어터지는 건 아니에요. 미어터질 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내가 안 와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행이다. 그렇게 몇집 하는 데는 진짜 잘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해결될 것이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국민연금 그래도 연금 믿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금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연금 믿고 있는 사람 있고 또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이렇게 야, 나 요양보험 계속 넣는데 이렇게 나중에 요양원 가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나중에 보험료가 제대로 나올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책임이질 거야. 여러분들은 다 착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20년 후에, 30년 후의 미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비용 때문에 머리가 아파. 노후만 생각을 하면 이만큼 모아놓고 있어야지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여간 복잡한 일들,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황룡사는 부자들만 다닌대. 황룡사는 부자들만 다닌대. 이제 전에는 황룡사는 부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황룡사는 부자들만 다닌대. 맞아요. 황룡사는 부자이기도 하고 부자들만 다니고 그래요. 여기가 그래도 값이 비싼 데예요. 시내 한가운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로 다니잖아. 무료로. 등안 달아도 되고 이렇게 백일기도 안 달아도 안 놀려도 백중기도 안 올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올리는 건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공공의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오면 부자가 되는 거지. 이 비싼 땅에 에어컨 다 했고, 밥 계속 주잖아. 아침, 점심 얼마나 거룩하게 먹어요, 우리. 잘 먹거든요. 아니, 돈도 안 냈는데 준다니까, 여기는. 그냥 다 먹여줘요. 그냥. 불전하면 돈 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이런 거 올렸냐고 안 물어봐.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오면 그냥 누리는 곳이다. 그냥 이렇게 시원한 법당에서. 저 스님 강의가 또 비싼 강의예요, 이게. 제 강의가 또.
어디 가서 쉽게 못 듣잖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막 뜨는 엄청나게 잘하는 스님 말고는 그 다음으로는 저가 이렇게 이제 중급 정도는 돼가지고 어디 가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강의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제가. 그래서 비싼 강의, 여러분들. 무료로 비싼 강의. 그래, 이제, 그래서 오면 부자가 된다. 누리는 것만 누리, 그렇게 하냐.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니까 좋습니다. 마음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공장소에 이렇게 가면 자꾸 이렇게 막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많고 막 술 먹고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소지품 같은 걸 막 이렇게 주워가고 슬쩍슬쩍 해가는 사람 많아요, 보면. 목욕탕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안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게.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절이라고 그렇지 않지는 않아요. 절에도 이렇게 소지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 하지만 그런 이제 다른 데 비하면 50% 이상 확 줄어요. 없지는 않죠. 업장이 있기 때문에. 절에도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절에도 진상이 있습니다. 절 진상 참 그렇죠. 절 진상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어쨌든 진상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절의 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진상이 있어요. 자비롭게 봐주세요. 그게 변하게 될 거예요. 많이 변했고 앞으로 변하게 될 거니까 혹시 절에서 진상짓 하는 사람 있으면 자비롭게 너그럽게 언젠가는 변하라. 스님이 노력한다는데 노력하고 있다는데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면 마음이 되게 부자가 돼요. 저는 항상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요. 제가 출가할 때도 내가 나이 들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에 출가한 거거든요. 지금도 역시 이제 10년, 20년의 미래를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요 땅에 이렇게 굳이 산속에 안 하고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내 한 중심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절을 지은 것은 내가 산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오겠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스님 명성을 따라서 올 수는 있어. 근데 점점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후가 그렇고 못 간다고 산에 산속에. 외진 데는 가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도 시내 한 중심이라서 버스편도 많고 또 뭐 운전하기도 쉽게 바로 5분 10분이면 다 와요. 20분 이내면 울산 어디서든 나와. 그러니까 시내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래도 그런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앉는 거잖아.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를 여기다 황룡사를 딱 세웠죠. 세워가지고 지금 10년이 이제 2013년에 샀으니까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서 다시 2차, 이건 1차 플랜. 2차 플랜으로 우리 요양원을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10년 후를 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이나 친척들 이런 분들을 요양원에 모시세요 라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요 요양원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그럴 곳이라 이렇게 후지게 지를 거 아니에요. 후지게 안 지를 거 아주 샘핑으로 신박하게 잘 지어 놓을 거니까 시설 괜찮게 이렇게 서비스 괜찮게 또 시내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중앙시장이잖아요. 바로 중앙시장. 바로 앞에 값싼 가게 옷가게 있어. 바로 앞에 큰 옷가게예요. 엄청 값싼 데가 바로 옆에 있고 중앙시장도 바로 옆에 있고 볼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앞에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주변 부대시설 아주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 불사를 잘해서 요양 운영이 잘 되면 요거 할 때 금융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
뭐 이렇게 5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이제 그것까지 하면 70억 들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땅값까지 다 해서 한다. 이러면 들어가는 이자들 있잖아요. 보면 이 현금을 어떻게 세요?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런 이자들은 지금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유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푼도 안 내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제 10년 후에 과연 그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런 뭐 50억, 70억 이런 금융 비용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10년 후에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했을 때 좀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스님 무슨 지금 요양은 나중에 하세요. 좀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스님 보면 맨날 불안해요. 맨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맨날 불안한데 그러지 마시고 좀 가만히 계시다가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 그때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3차 플랜이 있어요. 3차 플랜이 왜 없겠습니까? 저 3차도 다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여기 지금 짓는 자리는 여기 206평이에요. 이번에 낙찰 받았어요. 206평 백종기도 기관에 낙찰 받은 거예요. 우리 백종기도를 잘해서. 그런데 여기 요양원 시설을 잘해서 요양원들이 100% 잘 운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 금융비용은 여기서 다 이렇게 땡겨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또 여기가 있잖아. 제 3차 플랜. 3차 플랜은 뭐겠어요? 여기가 있잖아. 여기 지금 370평이에요. 여기 두 배 가까이 되잖아요. 넓지게요. 여기서 저 끝까지 보면 와 넓다. 여기서 저 끝까지 지금 40m인가요? 여기서 끝까지도 25m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다고 370평이.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실버 시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 저 약간 늙었는데 그 병은 안 들었고 그냥 그래도 편하게 좀 살고 싶고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같이 모여 살면 좀 좋을 텐데 근데 여기는 여기에 입소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여기는 370평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다섯 배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2,000평 가까이를 지을 수 있어요. 1,800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층이 250평 해가지고 7, 8층 쭉 올리고 한 3층은 이제 주차장 시설하고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당도 있고 하기도 하지만 요양원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실버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잘 돌아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로 밀어놓고 그래도 이제 행사 간다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이제 행사 가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 똥도사 간다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 그런 분들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 거룩하게 잘 집을 잘 지어가지고 불사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들 딸들의 기댈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연세 들어서 모이는 곳이 이제 복지회관 뭐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또 다른 실버타운 이런 데도 많이 가시는데 또 동네에서도 많이 있긴 하는데 우리 사찰이 중요한 거는 좋은 거는 우리가 같이 불법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사후에는 이게 이렇게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죽고 나면 뭘로 태어나야 되죠? 죽고 나면 극락왕생 해야 되잖아요. 여기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다가 다른 병원에서 있다가 아니면 어디 복지회관 이런 데 다니다가 죽으면 극락세계 가요? 이거 가기 어려워. 근데 황룡사 있다가 죽으면 바로 직통이다 이거는. 바로 직행이에요 직행.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다 가면 그러면 극락가는 티켓을 바로 구입하는 거나 바로 가.
제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남한테 답을 안 해? 왜 안 해? 좀 하라니까. 하라니까. 독촉해야지.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지금이야 여러분들한테 독촉을 잘 안 하지만 내가 나이 들면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하면 토라져도 가버리니까. 근데 뭐 나중에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실력을 보여줄게요.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럼 나중에 굳이 뭐 황룡사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냐? 라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건보가 건보는 건강하냐? 우리 건보 믿을 수 있냐? 지금은 우리 건보 좋습니다.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인데 이 5년 지나면 건보 위기가 한번 불어닥칠 거고 10년이 지나면 야, 그 건보 완전 파산될 수도 아니 5년 지나도 큰 위기가 생겨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 그래서 아니 저 요양보험 잘 들어놓고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자부담이 크질 않아요. 50만 원 정도 안 돼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내면 요양원 시설을 다 어느 요양원이든 그 시설을 이용을 잘 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안 그러면 좋죠. 나라가 안전하고 하면 좋죠. 근데 요양보호 등급을 받아야지 요양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면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그래요.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설 운영을 탄탄하게 하면 실버 시설도 그렇고 요양보호 시설도 그렇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나름 이제 안전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비용들을 적게 내고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10년, 20년 금방 가요, 보면. 몸이 한때 아프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절에 다니는 거예요. 부자절에 다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자인 거 맞죠? 네. 통장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 발 디디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냥 부자를 누리고 있는 누리게 돼요,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고급 시설이고 음향도 빵빵, 냉방도 빵빵, 뭐 이렇게 밥도 잘 나오고 뭐 스님도 잘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게 지금이 최고로 좋다. 이제 그 나보다 어린 스님하고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저는 아직도 그때까지도 건강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길길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앞에서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도 참 좋고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지금도 역시 이렇게 얼마나 불안한 경제 이런 것들 뭐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보면 이런 시절에 다 같이 모여서 죄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죄인데 칠성기도랑 같이 겸해가지고 아까 칠성광열에 칠원성군 이렇게 했는데요. 7월 7일 날에 이제 그 우리 칠석회향을 하는데 칠석회향 동안에 여러분들 오셔서 칠성기도 많이 하시고 칠성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칠원성군 염두 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칠원성군이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장독대다 하고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이곳이 칠원성군 기도예요. 그걸 이제 북두 칠성 북두의 일곱 개의 성을 불교에서는 이제 의인화해서 보살이다 제1 제2 제7 해가지고 이런 성군들을 보살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하던 것은 그냥 장독대에서 하는 이제 샤머니즘처럼 하느님께 비나이다 이런 거고 절에서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들고 와서
그래서 이 북두의 7개, 그리고 북두 7보다 더 이제 광대하신 뭐 하늘 세계를 관장하는 치성광열애. 치성광열애는 칠성, 여러분들이 칠성을 가서 보면 칠성단에 가면 부처님이 다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치성광열애 부처님, 하늘 세계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 치성광열애예요. 네. 집에서도 그 보살님의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집에서 장독대 했지 뭐 절에 와 장독대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칠원성군도 집에서 해도 산왕대신도 집에서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산왕대신 하면 무슨 뭐 이렇게 산신이 나한테 쓰이고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장보살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속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또 무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교는 기를 중시여겨요. 기를. 그래서 이제 단전을 많이 해서 장수하고 이제 몇백 년 살고 이런 걸 신선이 되는 걸 중시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신선이 되려면 먹는 거라든지 이 에너지, 기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혈을 엄청 맑고 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솔잎하고 콧가루만 먹고 막 그러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내 피부나 혈 그 이런 것들이 청혈 아주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순환이 잘 돼서 결국은 몸을 사통팔달해서 이제 전신들이 다 통해서 신선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기라는 것이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에다 놓으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불상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면 더 에너지가 생기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에너지를 너무 기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지 않아요. 부처님을 모시면 좋은 거지. 부처님을 모시면 그 에너지가 나랑 안 맞고 맞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모시면 좋은 거지.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화가 나시나? 화가 나가지고 나랑 안 맞나? 관세음보살님 모셔놓고 그 앞에서 술 마시면 관세음보살님 날 때리나? 이제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속이죠? 무속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내가 그 앞에서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면 관세음보살이 날 때릴 거다. 왜냐하면 그 기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 기에 잘 모시지 못, 거기다가 또 이렇게 조교까지 있잖아. 그 유교까지. 유교는 또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충효 사상이니까. 부처님 앞에서 그 등도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처님 앞에 등 보이면 등짝 때리나?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거든요. 부처님 앞에 등 보여도 되지 않고 부처님 앞에서 술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마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데 무속이나 도교나 유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을 어떤 자비로운 화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물로 살아계신 어떤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에너지가 서로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궁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게 좋을까요?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궁합보다도 마음을 잘 맞춰서 상대를 위하고 존중하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궁합이 맞아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에서 지장보살을 모시고 또 큰 불상을 모시고 탱화를 모시고 하면 불교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요. 부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교나 도교나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궁합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궁합,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꼭 봐야 되고, 궁합을 꼭 따져야 되고, 이제 이런 건 서로, 이렇게 에너지들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가 서로 충돌을 해도 괜찮아요.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내가 쐬면 되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스님과 신도들의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워야지, 그죠? 의견이 안 맞다고 서로 등 돌려서 가는 것보다는 의견 조율을 해서 화합을 일궈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비 오면 피해 가야 된다. 태풍이 오면 없는 데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서로 갈등이 있으면 큰 소리 나면 안 된다. 아니라고요. 갈등이 있으면 싸워야지. 싸워서 갈등 조절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탄탄하고도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혹시 진상 피우는 사람 있으면 싸우세요. 그러지 말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 싸워도 괜찮아요. 좋은 의도로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건 아니고, 아, 언니 그러지 마 이렇게.